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하나의 단점이 이게 이제 꽃잎이 지면은 자꾸 떨어진다는 건데요. 네, 뭐 이 정도 이쁜 거라면 그런 거 정도는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적응을 잘 하도록 이렇게 골고루 네, 꽃대를 잘라주고 자주자주 또 물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7변화 해가지고 7가지 색깔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네, 빨주노초, 파남보 다 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진짜 이거는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7변화. 네, 펜다스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두 번 정도 가을에 들여와서 두 번 정도 꽃을 피고 해치고 하더니 지금 다 진 상태인데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덴트롱. 덴트롱은 이제 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꽃망울 맺어줬네요. 칼라데아 뷰티스타. 너무 예쁘죠? 칼라데아 종류 한번 볼까요? 이건 칼라 망량금이고요. 네, 칼라데아 종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칼라데아 종류, 네, 칼라데아 나꼬야마. 네, 이렇게 저희 집 공기정화 식물과 어우러져서 화초를 오늘 네, 옥상에서 추워서 옮겨준 모습, 다시 관리해주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정원이 아주
화사해졌네요. 화사해졌어요. 그 때문에.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